대구 핫 페스티벌이 17일부터 26일까지 두류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이정은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한여름 축제 대구 핫 페스티벌이 17일부터 26일까지 두류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대구 핫 페스티벌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포크 페스티벌, 생활예술제, 국제호러연극제와 관악축제를 연계해 진행됩니다. 대구의 대표 여름축제인 치맥 페스티벌은 두류공원을 치킨으로 형상화해 존별로 구성하고 멀티미디어 쇼, 치킨 신메뉴 경연대회, 수제맥주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포크 페스티벌은 김광석의 이미지와 포크 음악을 널리 알리고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무대도 펼쳐집니다. 생활예술제는 아마추어 생활예술 동호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시민참여축제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됩니다. 대구국제호러연극제는 국내외 참가자 10편과 시민참여형 호러행사가 마련되고 관악축제에서는 관악협주단과 대구심포닉밴드, 무궁화 시니어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1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구시가 주관한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자치단체, 물기업과 학계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홍지만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윤주환 한국물산업협회장을 좌장으로 특별법에 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특별 법안에 적극 반영돼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특별 법안에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컨트롤 타워인 물산업진흥원의 설립과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R&D, 인력, 자금 등의 우선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클러스터의 실증화 시설에서 성능이 확인된 기술을 우선 적용하거나 제품,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증화 시설과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국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날을 맞아 대구시가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2015 대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생활제품 전시와 홍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시 홍보 판매 부스는 일반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 등 총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사회적 기업 115개와 협동조합 312개, 마을기업 78개 등 580여 개가 운영 중이며 제조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 예술, 스포츠, 여가 등 다양한 업종이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를 테마로 사라져가는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일깨우는 생명사랑 환경축제가 지난 18일 달성습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위주로 기획한 가족 단위 생태축제로 공연 전시와 습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개막 행사에는 EBS 다큐 영상물 하나뿐인 지구, 달성습지 한여름의 기록 하이라이트가 상영됐고 부스에서는 맹꽁이 퍼즐 게임 등 달성습지와 맹꽁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됐고 5명의 습지 해설가들이 습지 탐방 교실을 열어 맹꽁이 서식처 등을 직접 관찰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 도입 20주년을 맞아 20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합동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원 의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8명의 위원장과 의장, 부산과 대구의 관련 시민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타운 미팅 방식으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발전 방안이 논의됐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구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대구 선언문은 지방분권 개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협의회가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고서연입니다. 대구의 문화관광명소를 알아보는 19번째 순서로 중구 포종당에 위치한 대구 근대 역사관을 찾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대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곳 근대 역사관을 통해 대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대구 근대사를 한눈에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대구 근대 역사관은 1932년 조선 식산은행 대구 지점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 지점으로 이용된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조형미가 뛰어난 역사관 건물은 원형이 잘 보존돼 2003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상 2층, 지하 1층의 박물관에는 근대 대구의 모습과 선조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상설 전시장과 기획 전시실, 체험실, 문화 강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대구의 근대 연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경상감역의 모형이며 현재는 몇 개의 건물만 남고 현재의 경상감역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옛조선 식산은행 대구점이라 할 수 있는 곳에 금고 모양을 복원해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 과거에 사용했던 지폐들과 여러 가지 어음, 수표, 은행 광고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선 식산은행 대구점을 작은 형태로 재현해 놓은 모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29년 7월 대구의 해성처럼 등장한 대구 최초의 시내버스 부영버스입니다. 부영버스 영상체험실. 여기는 대구의 옛 시가지를 3D 영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모르는 시민이라면 이곳에 감칠맛 나는 사투리로 영상을 보시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내리실 분 없어요. 넘어오라이. 이곳은 과거의 버스를 재현해 놓고 스크린을 통해서 버스 안내양이 버스를 타듯이 이야기하며 당시 대구를 돌아볼 수 있는데요. 진짜 과거로의 여행하는 느낌이 들죠.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가 대구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국전쟁 당시 이곳 대구에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 근대역사관은 사진전을 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둘러보시면 지금과 다른 대구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옛날 서문시장,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인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박물관을 둘러봤는데요. 대구 근대역사관이 지난 2011년 개관 후 연간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사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및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근대로의 시간여행 어떠셨나요? 대구 근대역사관이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요람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이 점차 대구를 대표하는 역사박물관으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클릭정보마당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제13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의 메인 작품의 입장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얼리버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24일 오후 2시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며 할인율은 30%로 최저 7,000원의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독일 비스바덴 국립극장, 국립오페라단 등이 참여해 아이다, 로엔그린, 리골레토, 진주조개잡이, 가락굽기 등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공연 정보 확인과 예매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나 인터파크 티켓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놀이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바다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갖춰 안전한 물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